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TV 이나인입니다. 책을 읽다 내 마음을 움직이는 한 구절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은데요. 여러분의 일상에 선물이 되어줄 수 있는 다양한 책들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베스트셀러는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니체의 철학, 프로이트와 융의 심리학에 영향을 끼친 서양 철학계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세상을 떠난 지 1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가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는 이유는 뭘까요? 이 책은 쇼펜하우어의 삶에 대한 통찰과 전곡을 찌르는 인생 조언을 모아 엮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읽게 되는 순간 옛 철학자의 독설 안에 감춰진 열망과 투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베스트셀러는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인데요. 정의원 교수가 한국 사회에 가속노화가 도래했음을 경고하고 노화의 속도를 정상화해줄 네 가지 기둥과 습관들을 담아 책으로 편했습니다. 한국의 통계를 보면 젊은 성인의 건강지표가 지난 몇 년 동안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곳저곳 나쁘지 않은 곳이 없는 30대 여성, 치매가 생긴 것 같다는 40대 남성,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던 50대 남성 등 진료실을 찾는 젊은 환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성공적으로 나이 들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베스트셀러는 감정은 사라져도 결과는 남는다입니다. 이혜인 작가의 첫 번째 책으로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느꼈던 감정과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감정은 그때의 내가 느끼는 확실한 마음이지만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본질을 흐르게 만들었다고 고백하는데요. 감정관리법과 더불어 더 높이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 앞에서 이전보다 현명한 사람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네 번째 베스트셀러는 꿀벌의 예언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 소설입니다. 주인공 르네 톨레다노가 꿀벌이 사라지고 인류 멸종의 위기를 맞은 2053년 지구를 보고 온 뒤 미래를 바꾸기 위해 시공간을 넘나들며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오가면서 미래를 구할 힘은 현재의 바로 이 순간에 있음을 깨닫는데요. 독자들은 르네의 모험을 따라가면서 꿀벌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얻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 주 추천 도서는 초보 노인입니다인데요. 언제 노인이 될까요? 처음으로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거나 내 얼굴에서 선명한 주름이 눈에 들어올 때 혹은 동년배의 부고가 하나 둘 들려오는 시기, 노년기 초입의 풍경입니다. 이 책은 늙음을 마주한 이의 푸념이자 관찰 기록인데요. 언젠가 마주하게 될 인생 산막의 여정이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실버 아파트는 다른 세계였다. 실버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그냥 노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산다는 것 이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예습이 필요한 일이었다. 난 아무런 준비도 생각도 없이 덜컥 실버의 세계로 들어와 버렸다. 그렇게 좌충우돌 고군분투의 삶은 시작되었다. 매우 조용히. 아는 사람인가? 몰래 얼굴을 살폈지만 생면부지의 40대 남자였고 그는 분명히 내게 자리를 양보한 것이었다. 버스고 지하철이고 자리를 양보받아 본 적이 없는 나는 내가 자리를 양보했던 경우를 생각했다. 모든 경우의 수에서 지금 내게 해당되는 항목은 한 가지였다. 은퇴 이후의 삶은 각기 다른 모양으로 만만치 않다. 대개 한두 가지의 질병에 시달리고 간간이 찾아오는 불면에 힘든 하루를 보내며 직장을 은퇴하고 아이들이 독립한 후 내 존재 의미에 대해 끊임없이 묻고 가끔씩 절망하다가 또 스스로 위로해가며 살아가는 삶이다. 초보 노인입니다는 아직 노년이라는 단어가 낯선 채로 그곳을 향해 가는 이들, 그리고 부모이고 선배인 초보 노인을 지켜보며 응원하는 모든 이를 위한 늙어감의 기록이다. 첫 번째 신작 도서는 맑은 날이 아니어서 오히려 좋아입니다. 한 도시를 여러 번 찾게 되는 승무원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여행지의 숨겨진 얼굴을 발견합니다.
작은 어촌마을에서 자전거로 마을을 두 번 세 번 돌며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고 하늘에 빛나는 별과 겨울밤을 지새우며 작은 순간의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어갑니다. 이 책은 10년차 승무원이 경험하고 느낀 것들 그리고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설렘 가득한 여행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신작 도서는 스몰 트라우마인데요. 스몰 트라우마는 작지만 깊은 상처를 내는 일상의 경험과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책은 스몰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작 스스로는 왠지 모를 결핍과 우울,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 삶의 에너지를 도둑맞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조용히 삶을 갉아먹는 스몰 트라우마의 악순환을 치유하고 나아가 강력한 심리적 면역체계를 구축하도록 안내하는 여정으로 초대합니다. 세 번째 신작 도서는 프랑스식 통잠 육아인데요. 프랑스식 육아의 핵심은 자녀의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으로 첫걸음은 분리수면입니다. 저자는 남편과 프랑스식 수면법을 실시한 끝에 첫 딸은 생후 두 달이 지날 즈음 7시간 통잠을 자기 시작했고 첫 육아임에도 쉽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성공하는 프랑스식 육아법이 궁금한 부모, 독립심이 있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을 알고 싶은 부모라면 프랑스 육아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재미있는 책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2023 인천 도시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어린이를 위한 안전 디자인이며 공공시설물, 시각매체와 용품 등 공공디자인 전 분야에서 모집합니다. 공모 기간은 2023년 5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과 440-479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3 인천 도시디자인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여성·청소년의 인권제고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상반기는 1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이며 하반기는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은 스마트폰 인천이음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읍면봉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 확정은 상반기는 3월 2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하반기는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청소년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대로 도로개량공사 시행 안내입니다. 도심 단절을 해소하고 소통과 문화공간 조성,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에서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을 시행합니다. 공사 기간은 2023년 5월부터 2026년 8월까지입니다. 공사 위치는 인천기점에서 독배로까지입니다. 공사 기간 중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며 시민분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대로 재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안내입니다. 신고기간은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에는 다음 사항이 진행됩니다. 주민등록지 실제 거주 여부 조사, 아동복지기관 및 시설 조사, 학령기 미취학 아동 조사 등이 진행됩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는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전담 TF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입니다. 조사 기간은 2023년 7월 17일 월요일부터 11월 10일 금요일까지이며 조사 대상은 주민등록 전세대입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 민원여건과
880-73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찾아가는 평생학습 학산 콜 강좌 신청 안내입니다. 대상은 성인 7인 이상의 미출구 구민 또는 미출구 소재 직장인 학습 모임입니다. 학습 모임이 희망하는 강좌의 강사비 및 강사비를 지원해드립니다. 미출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학습 모임 대표가 직접 신청하면 되고요. 1월부터 11월까지 수시로 신청받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 평생학습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탄소중립 캠페인 안내입니다. 추진기간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입니다. 시원한 탄탄제로 여름나기는 쿨맵시 착용하기,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 절수기기 사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재활용품 분리 배출하기, 음식물 쓰레기 20% 줄이기, 대기전력 차단하기 등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환경기후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민의 심리지원을 위한 마음건강 심리지원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 전세사기 피해 시민과 일반 시민 모두입니다. 연중 지원하며 마음건강검사, 심층상담, 종합심리검사 및 전문상담, 필요시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안내입니다. 참여 대상은 직업선택이나 직업적응, 직업전환을 고민 중인 분입니다. 제공 내용은 역량진단과 노동시장 정보분석, 경력개발 컨설팅 등 1대1 맞춤형 상담 제공입니다. 신청 방법은 인천고용센터 방문이나 전화문의로 하면 됩니다. 방문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131 인천고용센터 4층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 가정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부모 역량 강화 및 영유아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가정 양육에 필요한 인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교육 대상은 관내 영유아 및 동반 보호자고요. 교육 장소는 관내 아이사랑 꿈터 및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신청 방법은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사랑 꿈터 사이트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치매 예방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대상은 인지 강화 교실은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이며 치매 예방 교실은 치매 선별 검사 정상군 어르신입니다. 모집 기간은 모집 완료 시까지입니다. 지원 내용은 인지 강화 교실은 미술과 요리 활동, 인지 강화 훈련이며 치매 예방 교실은 우쿨렐레, 앙금 플라워, 인지 강화 훈련입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에 나와 있는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청 치매정신건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공모 안내입니다. 공모 대상은 청년단체 또는 청년기업이고요. 지원규모는 12곳이고 한 곳당 2억 원을 지급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공모기간은 2월 3일 금요일까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군고로 제출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한국전력공사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안내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2023년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사업 대상은 LED, 변압기, 화생제동장치, 복지시설 냉난방기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전인천본부, 에너지효율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119 안심콜 서비스 꼭 신청하세요. 119 안심콜 서비스란 질병자나 장애인,
독거노인, 나홀로 어린이, 외국인 등 요 구호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가입해 119 신고 시 119 출동대가 요 구호자의 질병과 상황 특성을 알고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신청 대상은 질병자나 장애인, 고령자, 독거노인 등 인천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 미추홀소방서 119 구급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사 업무와 외출 동행, 신체 활동 도움 등을 지원합니다. 표준 과정은 15만 원, 전문 과정은 12만 원입니다. 실시간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시각장애인 복지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위탁부모 모집 안내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부모를 모집합니다. 친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이 되어주세요. 아이들에게 가정은 세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IB 남인천 방송 고객 서비스 안내입니다. NIB 남인천 방송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정신을 바탕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AS 상담 접수 및 가입 신청 콜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NIB 남인천 방송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고용센터와 함께하는 NIB 구인구직 정보입니다. 구직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인천 고용센터 032-460번에 470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크레아 IN에서 플라스틱 금형 제조원 등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고잔동으로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이고 접수 마감일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디자인그룹 풍경에서 간판 제작 설치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주안동으로 급여는 연봉 2,6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고 접수 마감일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금영 이엔텍에서 하수 폐수 처리 장치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수산동으로 경력 조건은 1년입니다. 급여는 월급 250만 원에서 280만 원이고 접수 마감일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삼본 전공에서 기타 금속 공작기계 조작원과 보조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고잔동으로 급여는 월급 220만 원이고 접수 마감일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성안기계에서 인쇄, 목재, 가구 및 기타 제조 분야 단순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도화동으로 급여는 월급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고 접수 마감일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유한회사 풍성주류에서 배송납품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옥년동으로 급여는 월급 300만 원 이상이고 접수 마감일은 9월 13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금강오토텍에서 공업기계 설치 정비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고잔동으로 급여는 월급 300만 원 이상이고 접수마감일은 9월 15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송산메카에서 기타기계 조립 검사원 등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남촌동으로 급여는 월급 220만 원 이상이고 접수마감일은 9월 15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S3R에서 재활용품 및 폐기물 수거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운현동으로 경력 조건은 1년입니다. 급여는 월급 320만 원에서 330만 원이고 접수마감일은 9월 17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그린이푸드에서 경소형 화물차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송림동으로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이고 접수마감일은 9월 19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가번루브에서 배송 납품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운현동으로 급여는 월급 240만 원에서 250만 원이고 접수마감일은 9월 19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범일산업에서 정수기, 냉온수기, 비대 설치 및 수리원 등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남촌동으로 급여는 연봉 2,800만 원에서 3,200만 원이고 접수마감일은 9월 23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고용센터와 함께하는 NIB 구인구직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구직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업체명과 함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고용센터 032-460번에 470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 생활정보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미추홀 생활정보뉴스에 소개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은요. 전화 230-1408, NIB 뉴스 골뱅이 nibtv.co.kr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오늘 미추홀 생활정보뉴스 유익하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롭고 알찬 정보로 미추홀 생활정보뉴스 인사드리겠습니다.